사또, 사또, 소녀의 한을 풀어주시옵소서. 아, 뭐가요?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전설의 고향. 그렇습니다. 네. 이 어릴 적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보던 드라마 전설의 고향이, 더 강력해진 공포로 무장을 하고 영화로 돌아옵니다. 아하. 이 제이씨와 박신혜 씨의 전설의 고향 포스터 촬영 현장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뼛속까지 오싹하고 머리카락에 쭉쭉 펴지는 공포 영화. 그들에게 링, 엑소시스트, 오맹이 있었다면? 우리에겐 전설의 고향이 있었으니 우리네 전설 속에 살아있는 구미호라는 천년 묵은 여우는 언약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 만들어진 이제는 전설이 된 공포 전설의 고향 그 화량보활 2007년 전설의 고향이 영화가 되어 다시 돌아옵니다. 그 옴짝달싹한 무서운 이야기 전설의 고향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07 첫 사극 호러 전설의 고향 포스터 촬영 현장. 이곳에 하얀 수복과 긴 머리, 그 이름만 들어도 아찔한 공포 아이콘 처녀 귀신이 등장했는데요. 그런데 처녀 귀신이 너무 귀엽다고요? 그렇습니다. 신세대 호러퀸으로 돌아온 박신혜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 이쁜데? 야심찬 귀족녀에서 한맺힌 귀신이 되어 나타난 박신혜 씨의 깜찍 셀카 열전. 수복 입은 귀신의 셀카 어때요? 너무 귀엽죠? 귀신 분장하면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글쎄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상하진 않은 것 같아요. 다들 괜찮으세요? 아무나! 아~ 어이, 저게 좀 이상한데 되게? 이래 봐. 올여름 대한민국을 공포의 동안으로 몰아넣을 영화 전설의 고향. 영화 속 쌍둥이 자매로 1인 2역을 소화할 박신혜 씨와 첫 번째 사극 호러에 도전하는 제이 씨가 영화 전설의 고향에서 섬뜩한 랑데부를 하게 됐는데요. 어스름한 밤, 한 선비의 죽음으로 시작되는 비극과 공포, 처녀 귀신의 한맺힌 복수가 스크린을 공포로 물들일 예정이라고 하네요. 무시무시한 공포 영화라도 촬영장 분위기는 언제나 화기애애한데요. 때리는 소리가 이거 장난이 아닌데? 들리십니까? 소리 착착 붙는 바로 이 소리 효과음이 절대 아니라는 거. 아니 배우들이 쉬는 시간에 저런 걸 하고 놀아요? 네. 아니요, 딱 세 번만 할까? 아, 좀 여유로운 촬영인데요. 자, 혼신의 발다에 가위바위보에 매진하는 제이 씨. 하지만 이를 억지로 말입니까? 세 판 연속 박신혜 씨의 완승. 여자가 때린 거 맞아? 이게 여자가 때린 거 이게? 그러나 드디어 때가 왔다. 제이 씨의 운명의 한판. 그의 복수가 시작되는데요. 어머, 너무 아프겠다. 자, 펼쳐볼까? 맞고 때리는 한판 승부가 지나가고 이제는 왠지 싸늘해진 두 사람. 하지만 장난꾸러기 신혜 씨의 귀여운 복수곡은 바로 이런 거겠죠? 등대에서 약 올리기. 아우, 귀엽습니다. 포스터 촬영 현장에서 오랜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 가위바위보의 앙금은 사라지고 이제는 마치 친남매처럼 다정한 분위기인데요. 내가 아니야. 촬영이 진행되는 내내 투닥투닥 쏙닥쏙닥 찰떡궁합인데요. 뒤에 무서운 귀신이 서있든지 말든지 신경도 쓰지 않는 저 당당한 두 사람 무슨 할 말이 그리 많은지 등 뒤에 혼자 쓸쓸히 서있는 외로운 처녀 귀신에게도 신경 좀 써달란 말이죠. 아우 심심하시겠어요. 진짜 저거 외로워 보이는데? 지금 현재 시간은 4시 반입니다. 도저히요. 물에 빠져야 된대요, 물에. 액션! 물에 빠지는 촬영을 위해 몸소 시범에 나서는 스텝. 그 모습에 신혜 씨 울상이 녹음하는데요. 우리 발은 끼고 빠질 거예요. 어? 우리 발 끼면 안 되지. 예? 어, 가지러 가면 돼. 진짜 신을 잘해요. 자, 일요일 시작된 박신혜 씨만의 다이빙 준비 체조. 다리 운동에서 온몸 흔들기로 마무리. 드디어 공격 입수. 몸을 아끼지 않고 물속으로 용감하게 뛰어드는데요. 그녀의 대단한 열정에 박수를 보내야겠죠? 박신혜, 제이 씨가 만들어가는 대한민국 공포의 보증수표 전설의 고향.
올여름 여러분에게 최고의 공포를 약속하는데요. 영화 전설의 고향, 그 무시무시한 전설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지금 더우신가요? 그렇다면 제가 오싹하게 해드릴게요. 오. 네, 2007년 첫 공포의 문을 여는 영화 전설의 고향이요. 촬영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귀엽고 예쁘지만 무서운 천여기시는 박신혜 씨, 네, 매력적인 선비, 네, 제이 씨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모두를 얼어붙게 할 공포, 사극호로의 새로운 시도, 전설의 고향.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귀신은 천여귀신. 그 중에서도 가장 비참하게 죽은 물귀신. 물귀신 작전보다 지변, 원혼의 복수가 시작됩니다. 어? 흰 소복을 입고 물이 가득 찬 욕조에 들어가 있는 박신혜 씨. 잠시 쉬는가 싶더니 또다시 물속으로 들어가는데요. 극한 공포를 극대화하기 위한 장면을 위해 고통스러운 물속 연기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네, 많이 힘들어 보이죠? 확인할게요. 엔드 한 번. 묵묵히 역할에 집중하던 신혜 양을 더 괴롭히는 건 끈적끈적한 이 물이었는데요. 물이 아니라 마치 끈끈이 풀에 들어가 있는 듯하죠? 아, 약간 전분 뿌리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적응된 모습. 약간 좀 탕수육 같은 느낌이죠? 인간을 보고 겁에 질린 박신혜 씨. 아니, 비유도 참. 보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 공포가 밀려오는데요. 자, 지금부터 노약자와 어린이는 시청 불가. 끔찍한 원혼이 계속해서 그녀를 괴롭힙니다. 어? 네, 극중에서 쌍둥이 자매 역할로 1인 2역을 소화한 박신혜 씨. 또 다른 변신의 한창인데요. 예쁜 얼굴이 순식간에 공포스럽게 변하죠. 거울 앞에서 천여 귀신의 전유물, 긴 머리를 빗고 있는 신혜 양. 이때 머리를 빗겨주는 남금석 씨가 깜짝 놀란 이유. 바로 머리 뒤에 또 다른 얼굴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머! 공포의 시작은 바로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쌍둥이 자매 효진, 소연이 물속에 빠지고 그중 언니인 소연만이 살아났는데요. 10년이 지난 후 죽었던 동생이 돌아오며 박신혜 씨와 그 주변은 비극적인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한편 저 멀리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서 있는 한 선비, 바로 제이 씨였는데요. 쌍둥이 자매의 사랑을 동시에 받는 그 감정이입은 열심히 하는데 뭔가 이상하죠? 내가 못 들은 거 아니죠? 그가 뭘 못 들었을까요? 혹시 귀신 소리? 액션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액션을 외치지 않아서 NG. 아, 액션. 깜짝 놀랐잖아. 아, 저도요. 굳이 뭔가를 하지 않아도 공포를 느끼게 하는 귀신의 저 자태.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귀신이 천천히 일어나는데요. 네, 공중부양도 자유자재. 서서히 긴장감을 몰고 오더니 머리 꺾기로 소름을 제대로 돋게 하는데요. 이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기괴한 모습만으로도 무섭게 하죠. 선생님은 어디 있나? 선생님 아래로 많이 안 보여. 뭐 하는지 귀신 노릇도 쉽지 않습니다. 유연한 허리, 게다가 각기춤까지 선보이는데요. 이런 모습에 겁먹지 않을 사람 있으면 나와보시라고요. 배우와 스태프들이 다시 한번 정석껏 공포를 위한 세팅을 마친 후 다시 시작된 촬영. 이번엔 네, 선배 채통 생각할 것 없이 비겁하고서는 달아나는 한 남자의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장면이 영화 속에서는 이렇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 더 무섭죠? 저 지금 못 보고 있어요. 여러분! 네, 여름을 물러나게 할 서늘한 공포. 2007년 공포 영화의 시작. 한국형 공포의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줄 전설의 고향이 5월 23일 찾아옵니다.